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렇게 좀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납시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주일날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이 복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기원을 다룹니다.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룹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좀 얌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예, 축복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아름다운 생을 마치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멋지게 최후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들랑 이 땅에 장사하지 않고 내 조상의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라 다짐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복반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던 이런 야곱이 어떻게 멋지게 끝을 마무리하고 승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도 쳤고 장인이 자기를 이리저리 품살 잡게 주려고 지금 조건을 변기하는 건 어림도 당했고 딸이 강간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도 휴인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인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가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칠 때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베개하고 자던 돌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무사히 고요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되겠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헤를 당신으로 하란 받다 나름 갔지만은 그곳에서 아내를 이리저리 넷이나 얻게 되고 아들을 열두로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딸도 낳게 되고 그렇게 살는데, 야곱 때문에 장인도 크게 부자가 됐는데 장인이 야곱 때문에 부자 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야곱은 혼자 왔는데 야곱 재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거 다 내 건데 하는 생각을 장인과 처남들이 하게 되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생기고 관계가 미묘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 조상, 내 고향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만났죠. 그래서 가족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니 세월이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에서가 원안에 사무쳐서 자기를 죽이려 군사 입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는 다른 가족과 짐승떼를 다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름을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계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는 그 은혜를 입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향으로 그 배들 돌아가지 않냐고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 살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고 그걸 앙심을 품은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살아 나머지 그들 할례 받겠다고 하고 할례 받고 나서 그냥 행도 부자연스러울 때 그냥 급습해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속이고 살인을 하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저 세겜 사람들이 언제 급습해서 자기를 다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 올라가라. 네. 그리고는 베델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흉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님,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초청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그는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기도 해주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비고마다 때를 따라 야곱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야곱과 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네, 변화되고 다듬어져서 끝까지 승리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 본문을 중심으로 이나 베들로라 가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원문은 일어나라 베들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베델은 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올라감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리뉴얼, 새롭게 갱신되고 재무장되어서 남은 인생까지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야곱에게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나눕시다. 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네 먼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네. 그걸 알아야 우리도 베델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베델로 가라고 하니 말씀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드린 언약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 올라가라고 한 것은, 하신 것은 행을 피해서 도망칠 때 밤에 두려움 속에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자다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다가 베개하던 그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쇠 돌아가시면 이것이 성전이 되고 십일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 후에 이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백백했죠.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이다. 그는 마음 가지고 살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키고 복을 줬는데 그는 그 복을 받고 나년 후에 약속대로 베들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데 야곱은 잊었든지 아니면 천천히 가지 뭐 했든지 어떻든 베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속이고 살인하는 그 풍랑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올라갔고 그 약속을 대로 예,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 주시면 지나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한 적이 없나요? 다짐해놓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나요?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전제 지키지 뭐 차일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나요? 어느 교회에 부자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3인데 공부가 전교시 1등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들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3 아들이 피부병이 들었어요.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많고 약국 많고 돈 많고.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3 아들이 백약이 무효라 큰일 났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기도 다니다가 어느 날 새벽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새벽에 하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봉투 두 개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제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소중했습니다. 아들 위해서 사업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잊어버렸던 헌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상금 드립니다. 봉투 하나, 거금 300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봉투 하나 또 내밀면서 이것은 제가 약속했던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돈은 많은데 믿음이 뜨겁지 못했던 그 젊은 집사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실천 나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없나요? 나는 없나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다짐했는데, 언약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 없나요? 뭐 천천히 하지 미적미적 거는 거 없나요? 그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꼭 풍랑 이뤄야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미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야곱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람, 이삭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그리고 꿈이나 이런저런 이상 중에서 하늘 만나서 들은 말씀, 거기서 의지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는 꿈과 이상도 때때 있긴 하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근거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 하나님께 언약하고 다짐했던 것을 다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올라갈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저는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주일날 밤 한 잠도 못 자고 일한 적도 있었고요. 주일날 종일 굶기도 하고요. 예, 이런 또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매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와서요. 무슨 정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든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믿음이 뜨겁지 못한 사람이 덩달아서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 안 놔도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건 참 편리해요. 병이 났으나 뭐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 예배 못 올 때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고 좋단 말입니다. 교회 가려면은 화장해야지요. 옷도 같이 입어야지요. 오고 가는데 시간 걸려야지요. 아,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조그만한 휴대폰 앞에 또 어떤 집은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 중에도 그냥 뭐 그냥 그 일 보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아, 편하고 좋다. 아, 예배는 이렇게도 드려도 되는구나. 세상 좋아졌다. 그러면서 만족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우리 예배 회복 못 되고 있어요. 찬양대 연주자와 찬양대원들이 전에는 한 80명 이상이 모였어요. 3부 예배만. 지금은 나 오늘도 헤아려 봤어요.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잘 섬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곳입니다. 야곱이 꼭 베델에서만 예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언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일어나 베들로라 가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정말 주일 성수와 정말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갈 베들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시다가 그러나 한 가지 생각만 할 것이 있다.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부흥의 때나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세상이 다 없어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돈이고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세상 사랑만 점점 더 넘쳐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할 때고 서운하게 할 때가 많다 이 말씀. 야곱도 베델의 산에 만나고 다짐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감사함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20 동안 하늘에서 살다 보면서 그냥 그 뜨거운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적당히 살다가 지금 이 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첫사랑 좀 회복해라. 그때 베들레헴에 만났던 그 믿음 그 열심 좀 회복해라. 그래서 베들레헴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베들레헴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더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정말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는 아,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너무 거리가 멀어졌었구나. 이 환난과 풍랑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올라가야지 베들레헴 올라가야지 그런 말 먹고는 가족들과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아니 야곱은 하나님 섬긴 집안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이든지 이방 신상들이 가족들 속에서 많이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에 이방 신들 이교도들의 모습들 이런 이방 신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 그걸 다 야곱을 갖다 놓으니까 야곱이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집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교적인 모습들 미신적인 모습들 잘못된 그런 사상들 혹 없습니까? 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림까지 다 바꾸라. 다시 말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영적으로 새각오를 해라. 마음을 정결케 해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새각오를 해라. 의복을 바꾸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새롭게 각오를 해라. 몸과 마음과 육체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섬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말 영적으로 자체를 새롭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가서 올라가는 거 단 쌓아 올라갑니다. 가서 단을 쌓으면 온전하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죽이고 낳는 후에 야곱은 불안감이 넘쳤을 겁니다. 언제 세겜 족속들이 자기들을 급습해서 몰살 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치도록 그냥 두겠느냐? 우리가 도망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도망치려면 전부 다 달래서 다 죽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망치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양심의 가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로 가라 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가게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올라갈 때 세겜 족속들이 축에게 와서 자기들 죽이느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예,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도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베들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베들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로 가서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 머리로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때 승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저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지 말고 생사복을 주원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날 때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베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서 약속했고 약속대로 복을 줬는데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승리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케이면 만사가 오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오케이 회복되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베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로 가게 되면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야곱은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인하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죄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얼마나 가슴 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들로 가서 하늘 만났을 때 그 응어리가 풀린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하늘 안에 있는 평안이 다시 찾아온 거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거듭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감을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이 야곱은 신앙이 재무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후방 인생을 끝까지 승리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읍시다. 그래서 남은 생애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롭게 달려가시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